전북 남원시의회가 청소년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. 전북 남원시의회가 관내 청소년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거쳐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합니다. 남원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정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남원시의회 대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. 남원시를 위해서 그 시민들의 그 편리함과 그 남원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 느낌은 많이 긴장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. 지난 13일에 열린 제1차 청소년의회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시 오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의회 소개, 개회식과 모의의회,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인 설득과 대화의 방법을 배워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민주적 의사결정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마치 어릴 적 국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정치인을 꿈꾸는 계기가 된 것처럼 민주주의 의회를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책으로만 어렴풋이 이해해야 했던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